몽골은 고려를 간섭하며 제주도에 말을 기르기 시작했는데요. 말 전문가도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중엔 중국인 관리도 있었죠. 특히 중국인 좌영소는 제주도에 와서 말을 관리하다가 아예 정착해버렸죠. 그리고 그 후손들도 얼마 동안 똑같이 말을 길렀는데요. 이들이 바로 제주 좌씨죠. 그리고 제주도엔 좌가장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는데 이곳엔 좌씨가 많이 살고 있죠. 그렇지만 전국에 3,000명밖에 안 되는 희귀성씨죠.